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쉐르프입니다. 저는 백담사에서 영시암, 오세암을 거쳐서 봉정암까지 가는 불교 성지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는 3.5km 매우 평탄한 길입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시암은 불교와 유교가 결합된 독특한 암자죠. 자, 영시암에서 2.5km를 가면 오세암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성지순례길 볼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세암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께서는 그 오세암의 관음보살상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길이 가치가 있죠.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 4km, 특히 남은 구간 1.6km는 공룡능선에 비견될 만큼 매우 힘든 길입니다. 저는 봉정암에 도착해서 철야 기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 건강과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 위치가 백담사인데요. 영시암까지 3.5km 구간은 매우 순탄한 길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 2.5km 구간, 주황색인데도 실제로 걸어보면 매우 힘든 길입니다. 다시 오세암에서 이 봉정암까지 총 4km인데요. 1.6km 남은 구간은 공룡능선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순례길이죠. 총 10km입니다. 소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매우 힘든 길입니다. 여기는 백담사 바로 앞 주차장입니다. 버스를 약 한 15분 정도 타고 온 그 지점이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백담사고 왼쪽으로는 봉정암 가는 길입니다. 문수보살이 사천왕상에 있습니다. 극락보전. 백담사는 대웅전이 없고 이 극락보전이 대웅전을 대신합니다. 목조 아미타불 좌상 보물입니다. 백담사 나한전입니다. 만해 기념관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1879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십니다. 1905년에 스님이 되시죠. 그리고 1910년에 조선불교 유신론,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1917년 좌선 중에 오도송을 남깁니다. 그리고 19년에 3.1운동, 공약 3장을 쓰시죠. 그리고 26년에 님의 침묵을 발표를 하십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1905년에 백담사와 오세암 사진입니다.
공약 3장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너무너무 명문장이죠. 백담사는 647년 자장율사가 한계사로 창건을 하고 1783년 백담사로 개칭하기 전까지 10여 개 이상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워낙 불이 많이 나니까 꿈에 여기 대청봉에서 이곳까지 연못이 100개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우면 불이 안 난다 해서 백담사라고 이름을 했다 하죠. 자,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봉정암 10.6km 백담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산장이었다고 합니다. 배낭 무게를 재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7km가 넘습니다. 아, 진짜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러니 무겁지. 화장실이 있고 탐방로는 이쪽입니다.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 가는 길은 매우 평탄하면서도 바로 옆에 계곡이 있으니까 경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매우 시원합니다. 우와, 백담사에서 2.7km를 왔습니다. 이야, 대청봉은 10.2km. 어쩜 물이 저렇게 맑을까 하고 생각하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눈앞에 영시암이 보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여전히 물이 맑습니다. 영시암 비로전입니다. 영시암입니다. 대웅전에 해당이 되죠. 영시암입니다. 영시암은 얼핏 보면 사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유교식 어떤 그런 건물들 그리고 불교 사원이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저 뒤쪽이 비로전입니다. 사찰의 대웅전에 해당되는 곳은 저 뒤쪽에 영시암입니다. 여기는 범종각이죠. 저기가 커피 마시는 곳입니다. 영시암은 조선시대 유학자 김창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김창업은 1689년 기사환국, 기사환국은 숙종과 인영왕후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씨 사이에 아들이 생기자 희빈으로 올리고 아들을 원자, 세자 직전이죠. 결국 원자로 삼으려고 하자 당시 집권하고 있던 서인들이 극렬 반대를 했죠. 이 과정에서 영의정이었던 그 김창업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인이 득세하게 됩니다. 황국은 국면이 전환된다는 의미죠. 1709년에 김창업은 이 속세를 버리고 여기에 와서 영시, 한번 쏜 화살은 영원히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속세로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암자를 짓게 되었고 이후에 숲속에 거의 버려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선인께서 사찰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영시암 삼거리입니다. 봉정암까지는 7.1km, 오세암은 2.5km, 오세암에서 다시 4km, 6.5km입니다. 현 위치에서 봉정암까지
5시간 30분 소요가 아니고 전체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5시간 30분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한 7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구간별로 끊어서 보면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 1시간 그리고 오세암까지 다시 1시간 10분 정도 다시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 3시간 30분 총 5시간 30분 나머지 구간 1.6 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영시암에서 0.9km를 왔고 오세암은 1.6km 남았습니다. 저 위에 고개 하나를 완전히 넘어야 되네요. 막 위험하고 그렇진 않은데 계속 오르막입니다. 1896년 설악산에 입산하여 오세암과 백담사를 오르내리면서 1905년 1월 26일 백담사에서 선임이 됩니다. 백담사와 오세암을 오르내리며 경전을 공부하고 또 시도 쓰고 했어요. 오세암 0.6k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는 이런 그 거대한 나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오세암 직전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갈림길이 아니고 외길입니다. 지금은 비탐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길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길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길이 아닙니다. 외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천진 관음보전 이곳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있습니다. 동자암 가는 길이고 그 오세암 식수죠. 식수 밥 먹는 데입니다. 이쪽을 가셔야지 봉정암 가는 길이 나옵니다. 된장 미역국인데 맛이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봉정암 마덕령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저 밥 먹는 데서 그 쭉 오시면 바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오세암 뒤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마덕령인데 1.4km입니다. 나중에 공룡능선 갈 때 이 길을 통해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거기를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km입니다. 마덕령 삼거리까지. 자, 저는 이 봉정암 4km 대단히 그 힘든 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세암에서 이제 스님들도 계시고 보살님들도 돌아다니셔서 촬영을 못했는데요. 원래 관음전이었죠. 스님과 동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 되니까 생필품을 구하러 양양까지 갔다 와야 되죠. 3일간 먹을 거 주고 무서우면 저기 그 관음 보살 보고 엄마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 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후딱 다녀오려고 갔는데 눈이 엄청 온 거예요. 여기 설악산 눈 오면 막 한 키도 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흥사까지 와서 절대로 그 다른 스님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눈 녹을 때까지 다음해 봄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여기 불이 났게 왔는데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관음보살이 결국 도와줬죠. 전년도가 4세고 해를 넘겼으니까 5세죠. 자, 관음전에서 그래서 오세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오세암까지 6km를 걸었기 때문에 이 2.4km 구간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데크인데요. 아주 그 무지막지한 그 내리막입니다. 큰 고개로 여섯 번째인데요. 아,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진짜 죽으라고 왔는데 아직 봉정암까지는 1.9km가 남았습니다. 오세암에서 여기까지 2.1km를 왔는데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봉정암 1.5km 남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자의 교환, 즉 그 교역을 위해서 길이 생겨나죠. 근데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인가? 등산객들이 가장 싫어하는 길이 길면서 조망 없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편리한 길도 아니고 공룡능선 가는 길도 이쪽 루트가 아닌 마등령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길이 왜 만들어졌을까? 딱 하나 남죠. 종교적 의미 외에는 크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가야동 계곡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물줄기인데요. 바로 이 가야동 계곡 이 물줄기는 외설악에서 문어미 고개를 넘어 내설악으로 흘러드는 아주 특별한 물입니다. 이 가야동 계곡물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공룡능선도 매우 가깝다는 의미죠. 국공 검은색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데크에 앉았더니 기절했습니다. 제 눈앞에 1275봉입니다. 우와, 세상에 1275봉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저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비가 와서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용화장성입니다. 봉정암이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화장성입니다. 다 온 줄 알았는데 0.8km나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국공 검은길의 특징은 참 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빗길이라서 처음 오늘 이런 길이네요. 봉정암 표시가 아주 앙증맞습니다. 길이 비 온 다음이라 가지고 길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몇 번 넘어질 뻔 했는데. 남은 800m 구간에서 전부 비 온 뒤라 가지고 길이 전부 미끄럽습니다. 1275봉입니다. 지금 8시 3분입니다. 제가 10시 50분에 백담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올라오는 빗길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다 걸렸습니다. 데크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지금 다 와서 길을 잃은 상태인데 난감합니다. 아주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8시 30분, 10시 50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세암에서만 여기까지 5시간 16분 걸렸습니다. 정말 역대급 산행이었습니다. 정멸복궁 가는 길입니다. 정멸복궁이고 저 멀리 사리탑이 보입니다. 멀리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보입니다. 오늘이 7월 23일인데 봉정암은 춥습니다. 봉정암은 불경 외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특별한 암자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그런 암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입니다. 보물입니다. 뒤로는 부처님 형상의 바위가 있죠. 자장율사께서 봉황을 날렸더니 바로 저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암자를 지었죠. 그 봉황은 남쪽으로 날아서 전봉산에서 봉황이 살짝 그 점을 찍고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석탑입니다. 5층 석탑이죠.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특히 이 사리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모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뜩 그려있다가 지금 1275봉입니다. 그 1275봉 바로 뒤쪽에 큰세봉입니다. 용화장성입니다. 용화장성이 바로 그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뾰족한 암봉은 세존봉입니다. 신선대입니다. 아래쪽에 문엄이 고개가 있죠. 공룡능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뾰족한 봉우리가 세존봉입니다. 왼쪽에 거대한 봉우리가 1275봉입니다. 1275봉 바로 뒤쪽에 구름 속에 큰세봉입니다. 큰세봉 뒤쪽으로 나한봉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마덕령 그리고 황철봉, 북주능선이 금강선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 뒤쪽으로 동해바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멘탈이 탈탈 털렸던 그 오세암에서 올라온 길입니다.
이 데크가 앞는 구간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데크가 끝난 곳에서 앞는 구간, 다시 데크, 다시 앞는 구간, 이렇게 세 번 만에 이 데크를 만나게 됩니다. 해탈 고개에 들어섰습니다. 성지 순례의 길 끝자락이죠. 지금 그 지쳐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 상태가 해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해탈 고개가 끝나면 아주 그 멋진 그 자연 경치가 펼쳐지죠. 그 상태에서 자연과 합의를 해서 지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해탈 고개를 다 내려왔습니다. 백담사까지는 10.1km 남았고, 종교 순례 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감? 너무 슬픈 했는데, 와. 데크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지금, 다 와서 길을 잃은 상태인데, 난감합니다. 아주. 이거 뭐야? 이것도 끝 데크가 아닙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저도 여기서 알바를 했는데요. 저는 심지어 오세암 갔다가 오세암에서 봉정암 가는 길이 없어서 다시까지 올라와서 소감? 소감? 소감?